안녕하세요. OK팝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클 차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 저는 추강호입니다. 저희 2023년 서클 차트 뮤직 어워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오늘이 바로 저희 시상식 티켓팅 날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시상식이지만 한 해를 빛난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팬분들과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떨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시상식의 시상 부문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데이터로 시상을 하는 객관적인 시상식인 만큼 이에 대한 저희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의 의미나 자세한 심사 기준은 저희 서클차트 뮤직 어워즈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앨범들도 많이 생겨나고 음악을 이용하는 패턴과 리스너들의 이용하는 플랫폼의 이동 등 음악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상하던 기존의 시상 부문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상 부문을 변경하여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고 한 해 동안 활약한 최고의 스타들이 모두 수상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자, 먼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올해의 가수상에 글로벌 스트리밍, 유니크 리스너, 서클 지수, 피지컬 앨범 총 4개의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심사 기준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시상식 초기 올해의 가수상은 총 12달에 대해 가온지수를 기준으로 각각 한 달에 한 가수를 선정했는데요. 만약 월 초에 앨범을 발매했다면 그만큼 다른 가수에 비해 누적 카운트가 높은 것은 당연했고 월간 차트의 1위가 곧 수상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 사례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올해의 가수상이 모두 빅뱅에게 돌아간 적이 있죠. 그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한번 변화를 겪었는데요. 월별로 집계하되 음원의 경우 발매일로부터 30일, 앨범의 경우 발매주로부터 6주 누적 카운트라는 집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월별 이용량 편차라는 변수가 있었고 이 변수로 인해 수상 후보가 몰리는 달에는 그 중에 한 아티스트만 상을 받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가수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 딜레마로 이어졌죠. 이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월간 디지털 탑 400 서클 지수 추이 2018년에서 22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연도별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났죠. 위에부터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서클 지수 자체의 규모가 계속 해가 될수록 좀 떨어졌죠.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이 각 연도별 흐름을 보면 매달 이렇게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저희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논의 끝에 시상 부문과 심사 기준에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의 가수상을 글로벌 스트리밍, 유니크 리스너, 서클 지수, 피지컬 앨범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나누었고 이 각 부문에 따라 상위 5팀의 아티스트에게 시상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심사 기준은 월별 편차로 가수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둘째로 올해의 신인상을 글로벌 스트리밍, 앨범, 유니크 리스너 각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합니다. 원래는 올해 신인상의 앨범 부문과 음원 부문만 존재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2022년부터 서클 차트에 글로벌 차트가 신설되어 글로벌 차트 성적을 음원 부문의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는 유니크 리스너, 즉 국내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아티스트에게 시상하기 위한 부문이 하나 더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유니크 리스너와 글로벌 스트리밍의 같은 아티스트가 상을 받게 되어도 부문에 대해 각각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의 디지털 앨범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소위 디지털 앨범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앨범이 많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물 CD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형태죠. 이런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이 시장이 확대될수록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친환경적 음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K-POP 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이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New Artist of Next Generation이라는 부문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신인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인급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비록 두드러진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러 콘텐츠들로 대중과 팬들로부터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티스트에게 시상할 것입니다. 이 상이 앞으로 K-POP 세상을 이끌어갈 소중한 신인 아티스트에게 큰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V컬러링 상입니다. V컬러링은 국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공급하고 있는 컬러링 서비스죠.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는 아티스트의 성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로 여겨지고 올해 7월부터 서클 차트에도 V컬러링 차트가 신설되어 성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V컬러링 상은 발매일이 아닌 이 서비스의 시작일로부터 이용량을 모두 집계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의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K-POP은 국내와 국외를 넘나들며 수많은 대중을 만나고 그만큼 새로운 수요와 함께 늘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데이터의 의미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저희는 이 트렌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항상 공정한 음악 시상식이 되도록 늘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다면 더욱 크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클 차트와 시상식에 대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